지난주 암송 성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십니다. 귀가 없으시지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들으셔서 응답하시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혈기왕성하게 먼저 액션을 취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지금 세 번째 시간 동안 거의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계획은 꼴딱꼴딱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애굽에서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거기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또 오늘 주보의 5면 6면에 기록된 지난주 설교 요약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그것과 달라요. 그것은 1차적으로 왜 하필 예수님이 2000년대에 안 오시고 그 옛날 로마 점령기 때 팔레스타인 총구석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의 때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렇게도 자주 때가 참해,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며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오늘부터 믿기로 결심한 자는 다 용서하기로 함, 이렇게 한마디면 끝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30년 동안 자라게 하셔서 3년간 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사역하게 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무덤에 묻히게 하셔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했다가 부활의 아침에 첫 증인이 여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많이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몇 명 남겨놓고 승천하게 하셔서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한데 우리의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좀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될 거야 하고 생각했던 그 효율적인 방법이 사실은 아니었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성으로 통제를 받는 것 같지만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도 다 감성의 지배를 받더군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역장 바로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요. 신앙과 정서는 affection은 신앙과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장까지 우린 계속 그걸 봐요. 너희들의 때에 대한 생각은 틀렸고 너희들의 방법은 때때로 어그러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쭉 읽었는데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을 생각해봅시다. 등장인물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제일 큰 등장인물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감독 겸 주인공이야. 또 누가? 모세 있죠. 모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이렇게 둘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그쵸? 3장 1절에 보니까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 광야에 있는 산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옷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할수 있거든요. 앞에 40살은 애굽의 왕자로, 중간에 40살은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나머지 후반기에 40살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지금 딱그 경계선에 있어요. 몇 살쯤 된 거겠어요? 80세, 80세. 우리 그 현대의 시간을 적용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아니면 더 이전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가라. 가서 내가 시키는 말을 잘 행하면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모세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예, 자신이 없죠.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자,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좀 두려워요. 40년 전 기억은 뭡니까? 히브리 동포가 둘이 싸우는 거를 왜 싸우시오? 동포끼리 말리니까, 그 동포가 어떻게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안 싸울게요. 그랬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재판관이야? 우리도 죽이려고? 죽여봐, 죽여봐! 뭐 이런 것이죠. 거절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장 볼 텐데 사장의 내용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나와 있고, 떨기나무, 키가 작은 관목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주변을 보니까 뭐 산도 없고 어떤 그냥 광야 같아요.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I am who I am.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왜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왜 나타났을까? 80세면 할아버지잖아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이 꽉 줄어들어서 이제 모세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예요. 또왜 이때? 모세한테 왜 80세 할아버지한테 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주 암송선거 기억하셔요? 출애굽기 2장 24절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바로 전장을 한번 보셔요. 2장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다 같이 찾아보셔요. 바로 전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 하나님이 그들의 노동을 그뭐 국고성을 만들고
뭐걔 중에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강제노동에 동원되면서 벽돌 굽고 농사 짓고 흙 이기고 이러면서 끙끙대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너무 힘들 때는 우리의 한숨도 주님이 기도를 받으셔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자, 오늘 다시 3장 7절 크게 읽어봐요. 3장 7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읽었던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봐요.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임을 알고. 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오케이 응답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입장을 바꿔봐요. 채찍으로 찰싹찰싹 치면서 더 일해, 흙을 더잘 이겨,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 멋지게 성을 지어, 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내심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응답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 싹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괴롭히는 사람들 싹 없어지면 좋겠다. 뭐이 정도 바랄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이름 좀덜 맞으면 좋겠다. 내 이름 좀 일이 줄면 좋겠다. 우리 예전에 토요일에도 그 학교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토요일. 토요일에 학교 가면은 4교시하고 꼭 CA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막 기분이 들떠요. 그런 거예요. 노동을 아예 없애주진 않아도 조금만 줄여주면 고맙겠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엉뚱해. 엉뚱하게 보여요. 험상궂어 보이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곳에서 광야에서 산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걸로 응답이 됐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네. 기도 안 들어줬네. 아휴, 그냥 헛수고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을 걸 믿는데 그분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당장 멋진 남녀가 우리 공동체에 딱 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디 성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혼자 지낼 수 있게끔 힘을 주시든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꽁돈이 몇월 며칠에 탁 입금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삐지면 아주 연약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그분과 나의 질적 차이는 어마어마하니 나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엎드리는 것이요. 나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기다리는 것이요. 나의 신앙의 최후의 제자들은 바로 그분의 뜻을 나의 뜻과 맞추는 것, 그분의 타이밍을 나의 것과 맞추는 것, 그분의 방법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원해요. 출애굽기 3장 딱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것은 중요한 신앙 훈련이니까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55장. 세계인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4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9절,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이에요. 6절은 우리가 암송 성구로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 뒤에 구절은 좀 오히려치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자, 옆에 가서 못 찾으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던지세요. 자, 또 찾으셨어요. 6절부터 9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우리 생각에는 절대 가망 없어 보이는 지금 이사야의 사역 대상,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종래에는 이제 택한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 40년 끝에 자기 힘을 다 빼버린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제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모세의 뜻과도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년에는 라떼는 얘기하죠. 지금은 그 왕년과 라떼가 안 돼요. 왜냐면 몸이 조금 옛날과 다르거든요. 생각은 젊을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와. 모세도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한때는 애굽에서 그죠? 우리 이집트 황제 보는 것처럼 전차 경제도 하면서 스핑크스 무너뜨리고 막 이랬는데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에요. 저희 모친이 이제 80세가 되셨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진짜 소녀 같으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들어요. 모세는 분명히 이제 죽을 때까지 강건했으니까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이제 완전히 다른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인생? 목동의 인생 아니에요. 지난 40년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제 다 옛날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내 아내랑 내 아들들이랑 잘 살고 싶어. 이런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3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는 누구의 양떼를 쳐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쳐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본문을 보니까 어떤 기대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언젠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 거야. 그런 기대도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하겠어요? 안 가려 그래요. 하는 것만 안 가려 그래요. 안 가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대와도 다르게 일하셔요. 깜짝 놀라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았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놀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로 동포들을 설득해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힘을 빼야 된다 그랬죠. 주님은 그 힘 빠지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셔요. 목회서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사람은 갓 입교한 사람,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시키지 말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 미럴의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달콤해요.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구름 뒤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 시간을 거쳐야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을 거셔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말을 거셔요. 부르셔요. 새로운 일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경이로움과 정확성.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사막 교부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막 교부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313년까지는 간헐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으면 성도들은 사막으로 물러가곤 했습니다. 그 사막에 우리 교부, 교모들,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사막에서 그들은 깊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 천주교에는 피정이라고 있어요. 피정.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개신교에는 피정은 없죠. 피정은 없고 우리 기도원 운동들이 활발했을 때 기도원이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다들 그 재정 적자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리트릿이라고 했어요. 너무 바쁜 우리 사역에서 물러나와가지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처럼 고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훈련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실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도 계속 흘끔흘끔 알림 오는 거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고요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도 않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없애면 된다 그러시는데 옛날을 돌아봐요. 전화가 나올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TV가 나올 때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편지 안 쓴다. 뭐. 그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잘 이용하며 반대정신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막에서 자신을 수행하던 성 안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세요.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유배당할 때 사막에서 안토니를 만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에 대한 책을 씁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 아타나시우스 죽죠. 이 성 안토니의 생애를 누가 읽냐면은 바로 그 복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읽어요. 그걸 읽고 자신의 회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활을 버리고 무슨 광야로 가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영성, 광야의 경건. 우리 이것을 너무 잊고 지내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의 경건을 배울 때까지 40년을 기다려줘요. 이제 모세는 준비가 됐어요.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이제 깎여나가는 거죠. 광야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에 가보면은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하다만, 조각하다만 이런 미완성 작품들이 이렇게 딱 가다가 이제 다비드상에 딱 간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아주 멋진 벽화를 써도, 그려도 자기 딱 서명란에는 조각가 미켈란젤로 이렇게 썼다 그랬죠. 그가 볼 때는 그의 말이 옳은 건 아니지만, 이 회화보다는 조각이 훨씬 더 아름다운 예술인 거예요. 왜냐면, 돌덩이 속에 원래 그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깎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각가의 장인 정신이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캔버스 위에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름다운 형상이 숨어있는 이 원석을 깎아내면서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셔요. 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우리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셔요. 기다림의 끌로, 기다림의 정으로, 고난의 망치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데 방식도 그래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시듯 그렇게 한 번에 하지 않고 모세를 설득하셔서 보내는 방식을 취하셔요.
모세는 못한다 그래요. 모세는 부족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구걸하지도 않으셔요. 나 네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밖에 사람이 없다. 네가 조금 가줘야 되겠다. 그렇게 설득하지도 않으셔요. 알아! 네가 부족한 거 알아! 너 나이 먹고 겁 많은 것도 알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최고의 위로 아니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직접 인용하셔요. 누가복음 20장 3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약속을 주시며 그를 보내십니다. 정녕! 진짜로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오죠.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떨기나무 속에서 무엇으로? 불로. 불은 뭐예요, 여러분? 불. 불은 태우죠. 불은 불사르죠. 불은 없애버려요. 혹시 어릴 때 화재 사고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불은 그런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안 타. 불이 타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셔. 그걸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불이 계속 붙으면 떨기나무가 이제 쓰러져야 되고 재가 돼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모세야, 나 네가 필요하다. 네가 나 좀 도와주지 않으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모세를 초청하셔서 모세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주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불은 다 살라버려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뭐가 있는 곳? 불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몸으로 겪는 고통 중에 화상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상 치료하는 현장 보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화상이 있는 거. 그러나 내 뜻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 거기가 바로 복음 무시하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누가 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팔레스타인의 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떤 과학자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그 고통을 직접 체험으로 또 실험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더군요. 타는 듯한 목마름. 로마 군병들이 채찍에는 뭐 동물 뼈도 있고 쇠조각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때릴 때마다 뼈를 부러뜨리고 뼈는 꺾이지 않으셨겠지만 살이 찢겨지고 대단한 탈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거절의 상처. 작년에는 태양 밑에서 그분은 실제로 그 불의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다 이겨내십니다. 모든 죄인을 다 불사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불에 다다 없어져야 될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 뜻대로 하십시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 욕심을 버립니다. 주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사막으로 보내시지만 우리는 뛰쳐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불같은 고통을 몸으로 겪어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아쉬움이 없으신 분께서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주간 부지런히 광야로 달려가시고 광야의 영성을 연습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개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참 놀라운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셔요.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셔요. 참으로 그분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참으로 모자라게도 하나님을 제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참 모자랐습니다. 그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니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서, 그러나 영원한 불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께서 그 불길로 나를 다 살라버리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왜냐면 왼 사람으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왜냐면 왼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시사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대도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명을 받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주고 설득까지 하시니 기대도 하고 나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때 나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놓고 기도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광야의 영성을 익히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내 뜻이 너무 앞섰습니다. 나의 기대가 너무 앞섰습니다. 하늘을 함부로 재단하고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삐져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도 원하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도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끝까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포기한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불타는 불로 우리를 다 달아엎으셔도 부족함이 없건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광야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 부르시며 손 내미시는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신데 저희가 함부로 입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금지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불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말을 거시는 주님, 그 예수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도망 다녔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로잡으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의 것 삼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